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화투자증권의 마주옥 투자전략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실제 경제 성장률이 0.7%로 나오면서 지난 분기 성장률 1.0%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먼저 이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뭐 1사분기보다 좀 떨어졌지만 2사분기 여러 가지 불확실성 감안하면 뭐 그래도 약간 부진하지만 뭐 약간은 조금 양호한 성장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한6.6% 감소하면서 성장률 둔화를 이끌었습니다. 보통 설비 투자는 이제 수출 후 후행 지표라고 일단 볼수 있는데 실제 수출은 좀 호조를 보였지만 뭐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설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연간 성장 목표치인 2.9%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뭐 정부하고 하는 성장 목표치 2.6% 정도 도달하려면 3분기, 4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일단 정부가 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내수 부문의 활성화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역시 향후 수출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서 약간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실제적으로 내수 회복이 좀 나타난다면 뭐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 27일에 기준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도 오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향후 한국은행의 뭐 금리 정책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은 네. 상황이고요. 경제 성장률 역시 조금 둔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하반기 좀뭐 올려봤자 한번 정도 그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되다 보니까 올려봤자 한번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다소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도 서버 D램 메모리 시, 뭐 서버 D램 시장이 메모리 시장의 수요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하고 중국 주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조금 높이고 있고요. 뭐 기업들 같은 경우 신규 데이터 확보에 좀 노력하고 있어서 서버용 D램 수요가 조금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고요.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 채용량이 좀 많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조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의 뭐 업황 호조는 좀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도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 아랫단까지도 여전히 뭐 투자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 자체가 일단은 뭐약 15조 원 투자해서 메모리 생산 라인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좀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다 이렇게 아, 볼수 지금도 있고요. 예.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렸겠지만 최근까지 여전히 뭐 반도체 업황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 사실 뭐 출발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이 시각 현재도 1%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 조금 완만히 좀 반등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뭐 FMC도 있고 FMC에서 기준금리 동결되겠지만 올해 4번 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 이렇게 예. 밝힐 경우에 여전히 조금 뭐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은 충분히 반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역시 이미 너무나 좀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그렇죠. 약간 이거보다는 뭐 개별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 주가 등락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기업 실적 약간은 뭐 예상치 부합하거나 조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예. 그렇게 보면
이번 주 주식시장 자체는 좀 완만하지만 좀 반등 추세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완만하지만 반등 추세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앞서서 뭐 FOMC 회의는 뭐 어느 정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BOJ의 금융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혹시 뭐 긴축적으로 정책을 선회를 한다면은 구로다 텐트럼 이렇게까지 시장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충격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일본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남아있고 성장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정책에 조금은 변화는 있지만 그 폭은 매우 작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융 완화가 뭐 긴축적인 기조로 돌아서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네. 여전히 일본 시장 뭐 BOJ에서 정책 결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약간은 뭐 일시적 금리 상승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마주옥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